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엉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엉을요, 미리 깎아왔습니다. 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다른 거 써는 동안 이렇게 놔두면 색깔이 금방 갑니다.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돼요. 청양고추 한 두세 개만. 당근 약간만 채썰겠습니다. 한 10분만 담가놨다 건져주시면 돼요. 여기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진간장 50ml짜리 두 개 넣겠습니다. 그럼 여기 100ml거든요. 자, 진간장 100ml 넣었습니다. 뒤적에 넣고요. 숨을 좀 죽이겠습니다. 아까 썰어두었던 당근이랑 고추. 자, 고추 채 썰어놓은 것도 같이 넣으시면 돼요. 조금 놔두겠습니다. 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넣을게요. 20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숨이 좀 죽었습니다. 이것도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100ml 넣겠습니다. 식초의 신맛은 본인의 입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여기다가 소주잔으로요. 50ml고 스푼으로 5스푼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우엉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왔습니다. 지금 드셔도 돼요. 간장을 많이 쓰지 않고도요 가능해요. 만약에 굵게 채를 썰었거나 뭐 굵게 어슷썰기를 하셨다면 아마 조금 더 절여야 될 겁니다. 저는 가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. 한번 먹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렇게 꾹꾹 눌러 넣겠습니다. 30분 완성 우엉 장아찌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